안녕하세요. 저 김희재 김TV입니다.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. 떡볶이면 있잖아요. 그거 먹겠습니다. 딱 한번 먹어봤는데요. 안 씻고 생겼거든요. 좀 덜 매웠어. 그런 좀 답답해도 좀 참아주세요. 죄송합니다. 별로 안 매운데? 조금씩 먹으니까 약간 안 맵게. 저희 김희재 김TV 잘 먹죠? 조금씩 먹어볼게요. 제가 좀 답답해도 괜찮았습니다. 잠깐만요. 물만 먹어야 돼? 저거 먹는데 안 먹어야 돼. 왜? 나 저거 조금 먹는 거 말이야. 다 먹으라고 하지 말고. 나중에 엄마 먹게. 물이야지 그거. 응? 그거 먹고 병원에 실려가는 게 좋나? 아니 나 조금씩 먹고 싶어. 조금씩 먹으니 속에 더. 토하지 마라. 그랬다면 내가 알았습니다. 하고 내가 알았습니다. 나 조금씩 먹고 싶지? 선생님 말 진짜 안 듣다가. 아니 나 조금씩 먹고 있다고. 조금씩 먹든지 많이 답답해.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좀 늦었죠? 나 다시 해가겠습니다. 먹봐. 아이고 죄송합니다. 깜짝 놀랐죠? 다 먹어도 돼요, 이거. 매우니까. 땀나네요, 덥기도 덥고. 속옷도 다음에 불닭 볶음면 잘 먹는 애들 빌려가지고 먹어봐야겠어, 같이. 네. 불닭볶음면입니다. 이거요. 이렇게 해도 되고요. 매우면 과자 갖다 먹어줘. 안 먹어.
갔다 올까? 먹으면 안 되죠? 어미요? 감사합니다.
줘.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. 댓글도요.